무슨 냄새 나지 않아요? 무슨 냄새요? 도마뱀 냄새가 어디서 나는 것 같은데? 렛츠고. 오, 여기 식물원 아닌가? 여기 식물이 엄청 많은데. 비바가 엄청 예쁘게 꾸며져 있는 것 같아요. 네. 이거 만들기 되게 힘든 건데. 되게 예쁘게. 제가 우연치 않게 오늘 좀 군산에 내려왔는데 여기 파충샵이 있더라고. 그래서 올라왔습니다. 사장님 나오시죠. 안녕하세요. 군산에서 크레스티드 게코하고 또 정글 플랜츠 그리고 테라리움 위주로 그렇게 취급하고 있는 게코인 정글이라고 합니다. 개코인 정글. 네, 반갑습니다. 그래서 개코랑 정글을 같이 쓰신 거네요. 맞아요. 아무래도 주력으로 하는 게 게코하고 정글 플랜츠다 보니까. 식물을 엄청 좋아하시더라고 보니까. 맞아요. 원래는 이제 식물로 매니아 생활을 하다가 개코에 또 빠지게 돼가지고. 원래는 식물을 주로 네, 다루셨었군요. 개코는 어떻게 빠지신 건데요? 개코는 원래는 부모님이 먼저 크레를 한 마리 데려오셨어요. 갑자기요? 네, 그래가지고 그냥 키우게 됐는데 너무 귀여워가지고. 부모님이 먼저 입문을 하시고 맞아요. 그다음에 이제 사장님이 그래서 좀 세게 빠지게 됐어요. 세게. 네, 아주 세게 빠졌어요. 원래는 이제 부모님이랑 같이 운영을 하고요. 부모님께서도 정말 좋아하셔가지고 가족이 운영하는 그런 샵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사장님이 좋아하시는 그러면 비바리움이랑 식물 잠깐 소개해 줄수 있나요? 네, 비바리움은 이제 저희가 이제 정글 플랜츠를 좀 귀한 애들을 많이 취급을 해요. 저희가 이제 인도네시아에서 조금씩 수입도 하고 해가지고. 수입까지 하세요? 그래서 이제 매니아분들이 식물만도 많이 구매를 하시고요. 제가 식물은 잘 모르겠는데. 그럼 여기서 제일 이쁘네. 한두 가지만 좀 소개 좀 해주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라비시아라는 종류를 좋아해요. 얘네들은 약간 번데기 같은 무늬를 가지고 있는데, 네. 얘네가 좋은 게 진짜 키우기가 쉬워요. 물을 좋아해요. 물을 그래가지고 좋아하고. 보통 이제 비바리움 많이 실패하시는 게 물을 많이 줘서 실패를 많이 하시는데, 얘네는 실패 확률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무늬도 화려하기 때문에 제가 가장 좋아하는 그런 애들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과습에도 강한 친구들. 네, 맞아요. 처음에 비바리움 식재해서 습도 올려줘야 된다고 위에도 좀 막고 이러거든요. 맞아요. 물도 엄청 주시고. 그때 이제 잘못하면 이제 녹잖아요, 입이. 맞아요. 그런 거에 강한 친구, 입도 있고. 네, 소넬리아라고 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소넬리아? 네, 소넬리아라고 하는 아이들이 품종은 여러 가지인데, 뭐 그린스팟, 그리고 이런 애들이 히루슈타라고 하는 품종인데, 비바리움에서 이제 꽃이 피면 굉장히 이쁘잖아요. 네. 얘네는 보라색 꽃이 펴요. 군락을 이루면서 꽃을 피우는 그런 정말 포인트가 되는 그런 식물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것도 좀 심을 때 네. 이 아이들이 퍼져나가는 거 이런 습성까지 다 고려해서 식재를 해야겠네요. 네, 맞아요. 왜냐면은 위로 그냥 키가 커지는 애들도 있고 또 군락을 이루는 아이들도 있어가지고 그런 거에 따라서 연출을 좀 다르게 하는 거예요. 이 친구는 군락을 이루니까 좀 그라운드에서 좀 퍼지게 되네요. 높이 자라는 애를 여기에 식재하면 큰일 나겠네요. 네. 이거는 식물 그렇죠. 습성도 네, 그럼 사장님이 다 가르쳐 주시겠네요? 무늬를 하면? 그렇죠. 네. 저는 뭐 무늬만 주신다면 그냥 다 알려드려요. 그러니까 24시간 사장님 한 새벽 네. 4시쯤에 연락을 해서 문의 많이 하시면 다 알려주실 거예요. 저는 웬만하면 진짜 다 알려드리고. 그냥 알겠습니다. 네, 왜냐면 정보가 진짜 많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다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옆에 팔로다리움. 네, 여기는 제가 뉴트는 이제 제가 취미로 키우고 있는데, 팔로다리움 같은 경우에는 물이 흐르는 걸 팔로다리움이라고 해요. 수초하고 뭐 도롱뇽을 같이 키우시면은 물하고 이제 육질을 왔다 갔다 하니까 보는 재미가 굉장히 있으실 것 같아요. 이 친구 이제 뉴트가 있는데 이 친구는 어떤 아이들이에요? NCNC 뉴트라고 일본 종이에요. 일본 종. 네, 밥도 진짜 잘 먹고 가장 키우기 쉬운 것 같아요, 뉴트 중에서. 보통 밥은 어떤 걸 주나요? 전 냉장 주고 있어요. 냉장. 네. 그냥 녹여서 쉽게 급여할 수 있는. 네, 맞아요. 물 관리도 엄청 잘돼 있고 거의 작은 숲이잖아요. 숲 안에 네, 연못 있고 거기에 네. 동물들과 함께 이런 게 거실에서 진짜 멋있거든요. 맞아. 요거는 이제 의뢰를 맡은 것도 거실에 그냥 인테리어로 하시려고 놓았는데 거실에 저희도 있는데 진짜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럼 거실에 있는 그 작품도 한번 볼 수 있을까요? 이제 의뢰 맡은 거예요. 네, 의뢰 맡은 네. 작품을 그걸 맞추고 있어요. 요 작품도 한번 설명해 주세요. 이거는 이제 테라리움인데 네. 보통 어머니께서 이렇게 구도랑 다 잡으셔가지고 제작을 하고 계세요. 그 레이아웃을 어머니가 네, 담당하시는군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식물만 공급을 해드리고 식물만 있어요. 공급업자? 네, 맞아요. 식물에는 정통화나 이런 디자인은 어머니가 담당하시는. 네, 맞아요. 애기보람 같은 경우에도 식재를 하실 때 네. 이 생장점이라는 게 있어요. 네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게 자라고 있는 부분 끝부분을 잘라주면은 네. 젖가지가 많이 나와요. 벽가지가 많이 나와가지고 풍성하게 퍼뜨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식재하실 때도 그런 것도 좀 팁을 드리고 있습니다. 모아놓잖아요. 그걸 잘라서 퍼지게 할 네, 건지 계속 자라게 할 건지. 네. 그리고 이런 벽에 붙이는 흙 같은 경우에도 네. 일반적인 그런 생명토를 많이 쓰시는데 네. 그런 걸 쓰시면은 뭐 좀 쓰시다 보면은
갈라지고 떨어지고 그래요. 어. 그래서 저희는 저희 거를 자체 제작해가지고 오래오래 사용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다 구성을 해드리고 있어요. 와, 너무 좋은데요? 네. 저도 만들고 싶은데 이 재료를 구성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네, 맞아요. 배합도 해야 되고 애들 잘 살아야 되니까 영양 성분도 고려하면서 부서지지 않으면서 이게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저희도 진짜 시행착오를 진짜 많이 한 것 같아요. 아, 네. 흙만 구매할 수 있는. 아, 흙은 판매는 어? 네. 오케이, 그럼 오늘 그 흙 사가서 수염농장에서 한번 비바륨 한번 만들어봐야겠네요. 식물 조금 구매를 해서 구독자 이벤트로 제가 한번 비바륨 만들어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님이 이제 개코도 빠지셨잖아요. 아, 네. 개코도, 개코도 보니까 또 네. 저희가 흔히 볼 수 있는 크레 말고 다른 아, 개코도 혹시 네. 비주류들도 많이 하고 있어요. 어, 그럼 비주류 한번 볼까요? 비주류들은 부모님께서 또 취미로 하시다가 브리딩이 성공이 돼가지고 이제 판매를 하는 아이들이 많거든요. 부모님이 더 전문가신 네. 건가요? 저보다 비주류는 더 잘하시는 데이개코인데 자이언트 데이개코 많이 보셨을 거예요. 네. 이 친구들은 크림슨이라고 해가지고 레드 지분이 정말 많아요. 아, 그래서? 등 쪽에 네. 빨간색이 엄청 많네요. 아, 이 친구들 보면 계속 번식이 돼가고 있네요. 어, 네. 지금 베이비들 많이 나와가지고 네. 분양이 많이 가긴 했어요. 와. 아무래도 이제 빨간색이 많다 보니까 아. 어, 얘는 좀 특별하구나 하고 많이 데려가시더라고요. 그리고 어, 토케이게코들도 저는 이제 저희는 목부종보다는 노멀을 굉장히 좋아해서 노멀 자체도 너무 이쁩니다. 네, 맞아요. 지금은 색깔이 검은색으로 올라와 있어가지고 네. 원래는 이제 하늘색을 떠서 굉장히 이쁜 걸 아실 거예요. 어, 그렇죠. 네. 얘네가 파이어 다운일 때가 네, 더 색이 이쁘 토케이는? 네, 토케이들도 한 4쌍 정도? 아, 네, 그치고 있어. 사장님이 동물이랑 식물을 다 좋아하시네요. 네, 엄청 좋아합니다. 이 친구는 친해지는 과정이 필요하잖아요. 아, 맞아요. 네. 근데 저는 테임을 안 해요. 테임 안 하세요? 네, 싸나온 것도 매력이라 생각했고. 아, 그럼 한번 만지는 거 보여줄 수 있어요? 아, 아니. 이거는 네, 노력해보겠습니다. 골드 더스 데이게코예요. 네, 네, 여기 보시면 빨라서 이제 핸들링 같은 거 못하시고요. 근데 장점은 이제 아무래도 크레랑 똑같이 슈퍼푸드를 먹어요. 그래가지고 좀 많이 키우시는 것 같아요. 작은 아이들이 엄청 많네요. 저희가 다 이제 해칭한 아이들. 여기 군산에 네. 고수가 아, 히시마그라스 리자드라고. 아, 이름이 엄청 긴데요. 엄청 길어요. 일본 종인데 네. 어, 에메랄드 그라스 리자드는 많이 보셨을 거예요. 네, 얘네는 어, 좀 더 귀한 아이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 어디 있나요? 지금 밖에 안 보이는데. 네, 많아요. 와, 와,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여기에도 입에 있었어. 보호색이어서 안 보였네요. 그치? 얘네는 무리 생활이 다 가능한가 봐요. 어, 네. 이제 수컷 같은 경우에는 서로 싸우기 때문에 네. 어릴 때만 좀 합사를 하고요. 온도는? 온도는 그냥 상온에서 키우시면 돼요. 25도 이상 정도? 네, 네. 얘네도 이제 어머니께서 이뻐서 아~ 키우셨다가 번식이 돼가지고 와, 여기 보면 팔로다리움에서 네. 너무 예쁘게 키우고 있어요. 얘는 희말인가요? 어, 네, 맞아요. 희말도 지금 저기에서 희말하고 여기 이제 다 제 가족들 가족이 좀 많아요. 저희는. 이름이 뭔가요? 그러면 가족이라네요? 이름은 아직 안 지어졌는데 네. 이게 작품이잖아요? 어, 맞아요. 이렇게 숲을 구성해서 동물을 키우는 네. 거실이나 침실에 이런 거 하나 두면 너무 멋있어서 아, 맞습니다. 와, 이거 너무 예쁜데요? 여기 식물? 가운데? 거긴 이제 어느 정도 퍼져가지고 네, 이쁘게 퍼진 그런 상태를 보시면 이뻐. 그래서 방에 이거, 이런 거 하나 놓으시고 그냥 불 다 끄고 여기에 딱 조명 켜주시면 진짜 이뻐요. 그래서 물 먹는 거예요. 또 테라리움 먹는 거예요. 그러시고 너무 멋있습니다. 개코인 정글에 또 소개해줄 아이들 사장님이 어, 네. 애정하는 어, 이제 미국은 때부터 데려와서 이제 키워올린 그런 아이들입니다. 얘는 순백의 릴리 화이트인데 완전히 다 덮인 이 친구는 진짜 처음에는 좀 밥을 잘 안 먹어서 속을 네. 많이 썩였는데 지금은 아주 건강하게 지금 커지는... 밥 먹다가 지금 갑자기 화들짝 놀라서 나왔는데 밥 진짜 잘 먹어요. 네. 등에 이렇게 무늬가 없으면 솔리드백 네. 물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이거? 잘 물어요. 아, 그래요? 오늘 좀 순한 편이에요. 네. 너무 저는 이제 형질이 많이 덮인 걸 아무래도 좋아해가지고 이렇게 많이 덮인 아이 어느새 컸어요. 그래서 애기들도 많이 보여주고 진짜 듬직한 아이입니다. 분양도 안 했어요. 사실 베이비 나와도 아까워서 분양을 못하다가 너무 애지중지 네. 다 키우고 싶어서 맞아요. 최근에서야 이제 분양을 시작했습니다. 카푸치노는 이제 핀이 정말 두꺼운 아이를 제가 좀 선호해가지고 그래서 핀이 정말 강조가 되기 때문에 이런 카푸치노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이 친구의 베이비가 태어났나요? 이 친구 베이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친구 베이비들도 다 핀이 나와요. 근데 이런 식으로 지금 발색은 좀 빠져있어요. 화이어다운이랑 네. 약간 화였지만 발색이 올라왔을 때 까매지는 핀이 좀 기본적으로 두껍게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되게 재밌게 브리딩하고 있습니다. 이 브리딩은 끝이 없습니다. 네 맞아요. 지금도 입양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저도 박람회 갈 때마다 입양을 하거든요. 아 맞아요. 네, 멈추지 않습니다. 네. 네. 죽을 때 멈추는 거기 때문에 끝까지. 맞습니다. 네. 친구는 약간 스파 타입의 친구예요. 화이트가 되게 많이 번져 있어요. 네. 상이에요. 요식물은 저는 개인적으로 엄청 예쁜 것 같거든요. 얘는 그린이라고 하는 아이인데 색깔에 따라서 이름이 좀 다르게 붙고요. 네. 네, 이런 아이들은 뭐 저렴하게 한 2만 원 정도? 그 정도의 가격 선인데 굉장히 예뻐요. 이 친구가 자랐을 때 크기가 어느 정도 돼요? 크기가 그렇게 엄청 커지진 않아요. 엄청 커지지 않네요. 네, 비바리움에서 네. 많이 식자는 게 많이 안 커지는 게 좀 좋더라고요. 맞아요. 네. 너무 커지면 다른 애들 다 방해하는 것 같아서 네, 컸을 때도 좀 사이즈가 그나마 손바닥 네. 안으로 들어오는 느낌으로 몇 가지를 데리고 와서 수렴농장에서 비바리움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럼 선생님 여기 식물에서 선생님 추천해 주시면 비바리움 한번 제가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바리움의 특징은 아무래도 색감이잖아요. 네. 그래서 아까 고르신 이런 화려한 색깔 들어가는 네. 라비시아 그린하고 네. 이 친구는 이름도 미니예요. 미니? 네, 그래서 분홍색도 들어가고 좀 다 커져도 그렇게 크지 않은 편이어가지고 이런 아이들 그럼 많이 이제 초록색 골랐고 분홍색, 맞아요, 분홍색. 골랐고 그럼 또 네. 다른 색깔 톤이 또 있어요? 이번에는 좀 어두운 걸 추천을 드려볼게요. 얘는 아르디시아예요. 아르디시아인데 다크 그린이라고 하는 친구거든요. 네. 그래서 약간 벨벳감도 있으면서 어두운 질감 자체가 네, 맞아요. 여기가 그러면 지금 식물 다 관리하시는 존인 거죠? 맞아요. 근데 이제 그 인터넷 재고 관리하는 칸이 이쪽이고 재고 칸이 또 따로 있어요. 엄청 다양하게 있네요. 종류는 많아요. 어느 친구들은 잎이 무늬가 들어가는 이렇게 흰 색깔이 들어가나 네, 맞아요. 그리고 좀 특이한 거 원하시면 이런 아이들도 뿌리 달린 베고니아도 잘 자라죠. 아, 맞아요. 초기 적응만 잘 하시면 잘 큽니다. 비오피툼이라고 하는 야자수 같은 거 식물이에요. 예쁘다. 예쁘다. 여기 근데 조그맣게 이렇게. 네 맞아요. 이 크기 때문에 가장 좋았을 것 같아요. 나중에 성축이 되면은 얘는 알아서 씨앗을 뿌려요. 그 친구 이쁜 것 같아요. 네, 잎이 좀 가지런하게 나 있어서. 오늘도 쇼핑. 하는 것도 찍으면 좋을까. 네. 수염픽. 아싸. 쇼핑은 언제 멈춰지는 거죠? 죽을 때 쇼핑은 멈출 수 있습니다. 너무하네. 저희가 이제 택배로도 많이 판매를 할 때 택배로도 네. 나가요? 네. 저희 이제 택배로 많이 나가요. 스마트 스토어 같은 것도 있어요. 네. 이렇게 숫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테이크아웃 컵에다가 포장을 해드리고요. 또 흙이 쏟아지지 않도록 원래 마스킹 테이프로 다 밀봉을 해드려요. 혹시 파손이 되거나 식물이 안 좋게 갔다 그러면 다 제가 알아서 다시 보내드리거나 거의 AS가 대기업 거의 CS급인데요. 네. AS에 정말 신경을 많이 씁니다. 그럼 이 친구랑 해서 제가 네. 비바리움 한번 만들어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군산에서 개코인 정보를 시작하셨잖아요. 네. 수염농장은 남양주에 시작했거든요. 네. 제가 고향이 남양주다 네. 보니까 군산에 터를 잡으신 이유가 있나요? 네, 이제 아무래도 군산에서 쭉 살아오기도 했고 네, 학생 때부터 이제 뭐 동물이나 뭐 물고기 이런 걸 되게 좋아했는데 주변에 뭐 볼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굉장히 멀리 다녔어요. 남양주도 가고 그렇게 정말 많이 다니다 보니까 내가 여기서 뭐 개체도 많이 들고 했으니까 한번 해보자 해서 그렇게 시작을 해보게 된 것 같아요. 네. 접근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내가 차라리 만들겠다. 네. 군산에서 맞아요. 이제 군산에 있을 때 좋은 점이 있으신가요? 아무래도 이쪽은 아직 파충류를 많이 접하지 않으신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입문자분들이 많으신데 저는 입문자분들 만날 때 되게 행복한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정말 그 초롱초롱한 눈빛과 정말 행복한 마음으로 돌아가시기 때문에 그런 걸 볼 때마다 보람을 느끼고 있어서 군산에서 이제 사장님이 네. 입문자들을 지금 계속 만들고 계신 거예요. 그렇다고 보셔야 네. 됩니다. 전파 중이네요. 전파. 네 맞습니다. 파충류와 비바리 뭐 다양한 것 네. 지금 전파 중이다. 개코인 정글에서 대부분 와서 처음 보시더라고요. 거의 네. 처음 네. 경험하시는 분들 네. 네. 그래서 사장님 여기서 운영을 하시면서 입문자들 더 많이 엄청 좋은 일 같아요.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개코인 정글이 앞으로는 이제 방향성이 좀 어떻게 되세요? 이제 여러 가지를 하고 있다 보니까 각각의 이제 방향성이 있긴 한데 크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는 노멀을 좋아해서 트라이컬러 쪽으로도 많이 하고 그리고 이제 어떤 딱 봤을 때 저희만의 특징이 담긴 그런 개체를 이제 발굴해 내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요. 개코인 정글의 약간 시그니처 같은 개체를 브리딩. 네, 그런 아이를 브리딩 하는 게 예전부터 꿈이긴 했어요. 그리고 식물 쪽은 또 있잖아요. 정글 플랜치 같은 경우에는 정말 매니악한 식물이에요. 수입도 굉장히 안 들어오고 구하기가 정말 힘들어요. 귀한 한국에 없는 그런 식물들을 조금씩 들여와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소개를 시켜드리고 분양도 해드리고. 아, 그럼 사장님 직접 수입을 해서 판매까지 하시는 거예요? 네, 정말 쉽진 않아요. 쉽지 않은 많이 길? 손해를 많이 봐요. 어려운 길이잖아요. 네, 너무 좋아해서. 네. 좋으면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좋으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하게 되거든요. 네, 맞아요. 네.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마음이 가기 때문에. 기발인도 있고 활용도 있고 이런 계획도 있으신가요? 이쪽으로? 이제 아무래도 평소에도 이제 좀 만들어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딱 완성품을 가져다 드리는 것도 좋지만 가족들과 함께 이렇게 좀 만들어보고 싶고 그런 분들도 계셔가지고 가능하다면 클래스 쪽도 생각을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저도 한 번 딱 만들어봤는데 그게 어렵진 않으나 그래도 전문가의 손길을 얻으면 훨씬 더 좋은 작품이 나올 수 있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약간 디테일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그쵸. 네. 원래 그 한 끗 때문에 명품하고 맞아요. 갈리는 거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걸 이제 도움을 주실 개코인 정글. 오늘 인터뷰 너무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제가 사실 급습을 했는데 너무 반갑게 맞이해주셔서 오늘 정말... 인터뷰 너무 감사드리고요. 평소에 재밌게 또 보고 있어요. 아, 그래요? 또 팬이었습니다. 개코인 정글도 많이 사랑해주시고요. 수염노량 채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뿅! 뿅.